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용을 하시면서 최저 시급을 받아본 적 있나요? 전에 일할 때는 거의 이제 못 받은 적이 많았는데 네. 지금 여기서 일할 때는 최저 시급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미용을 하면서 가장 적게 받았던 그 시급이 어느 정도였나요? 월 1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무 시간은요? 8시간씩 격주 5일제였어요. 6일이라고 5일이라고 네. 6일이라고 5일이라고 그러고 100만 원 받았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일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는 오래 있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거리도 멀었어가지고 생활이 좀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 일했던 것 같아요. 미용을 하기에 지금 시급이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최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배우는 이제 돈을 받으면서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최저를 받으면서 이제 하는 것도 이제 나에 대한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최저도 적당하다고 생각은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용을 하면서 최저 시급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네, 한 번 받아봤던 것 같아요. 한 번? 네, 한 네. 번이요. 받았던 적은 가장 최근에 일했던 매장이고 사실 그 매장에 처음 입사했을 때는 최저 시급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점점 노동법이 강해지다 보니까 저도 원장님께 면담을 했죠. 면담을 해서 조율을 통해서 그때 이제 최저 시급을 처음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미용을 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었나요? 연차로는 지금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그럼 4년 동안 최저 시급을 받은 적이 단 한 번이 있다? 네, 단 한 번이요. 그러면은 이제 미용을 하면서 네. 우리가 받는 시급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 같으세요? 인턴 기준으로 말씀드릴까요? 인턴, 네. 최저 임금만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미용을 하면서 근무했던 시간 중 가장 긴 근무 시간이 최대 몇 시간이었어요? 12시간 근무가 가장 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시급이 얼마였어요? 시급으로 계산하면은 최저임금을 100%로 치면은 70% 정도 수치의 임금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최저시급 이하를 받으면서 기술을 제대로 배운 것 같으세요? 사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였고 가르쳐주니까 그거에 맞춰서 열심히 따랐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실 체계적이고 이렇게 탄탄한 교육은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미용을 하면서 만족을 하고 있나요?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용을 하면서 최저 시급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엄청 먼 옛날이긴 한데 그냥 월급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월급으로 받아갖고 그때 빼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네. 빼고 하면 한 70? 60? 이렇게 받았었어요. 몇 년도인가요? 그때가 제가 9년 전이거든요. 9년 전. 그러면은 네. 그 70, 80 받아가면서 몇 년 정도를 일했어요? 아, 근데 저는 조금 짧게 해가지고 2년 정도? 2년. 제가 듣기로 2년이면은 조금 그래도 70, 80받기에는 긴 시간인데 그렇죠. 버티기 힘들진 않았어요? 그때는 20살, 21살이었고 또 처음부터 각오를 했었어요. 하도 미용계가 원래부터 월급은 조금씩 받는다 이러니까 아, 이 정도도 많이 받는구나 막 조금만 더 해서 해야지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럼 미용을 지금까지 하신 경력이 총 몇 년이세요? 지금부터 한 9년 정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미용을 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아본 적 있나요? 최저임금 받아본 적 없죠. 미용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저요? 지금 4년 됐어요. 4년이요? 네. 그러면은 미용을 하시면서 가장 낮게 받았던 임금이 얼마 정도 됐어요? 시급이요? 네. 시간당? 시급으로 따졌을 때 월급을 계산해서 100만 원 못 받았던 적도 있어요. 100만 원 받을 때 근무 시간이 최대 몇 시간이었어요? 뭐 12시간 일한 적도 있고 그건 달랐어요. 맨날 정해진 게 아니었어서 인턴 때는 내가 일하는 선생님이 퇴근을 못하면 우리는 당연시하게 퇴근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가장 오랫동안 근무했던 게 주 며칠이었어요?
6일, 6일째. 6일째요? 근데 이제 또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휴무 날인데 출근을 한다. 근데 너 나와라. 그럼 나가야죠. 인턴 때. 왜 나가야 되죠? 내가 같이 일하는 선생님의 고객님이 오니까 너도 와야 된다. 난 도와준 사람이니까. 그럼 월급에 비해서 기술을 배울 때 퀄리티가 어땠어요? 아, 좋은 데가 있고 안 좋은 데가 있고. 만족을 하셨어요? 만족을 항상 못했죠. 어떻게 보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미용을 꿈꾸는 친구들, 그리고 미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께 그냥 간단하게 응원의 메시지가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이야. 이제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재미를 붙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재미가 있으면은 원동력이 되고 이제 또 힘을 낼 수가 있으니까 좀 이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재밌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미용이란 일이 특히 인턴은 근무 시간 내내 서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리고 일도 힘들어요. 쉬는 시간도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식사 시간도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그렇지만 이게 미래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디자이너가 되면은 가위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되게 좋은 말이다. 네. 저는 그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만약 해외에 갔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가위만 들면 돈을 벌어먹을 수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 매력적인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저는 사실 미용이 너무 좋고 포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미용 일도 뭐 어차피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힘들긴 할 텐데 근데 저는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아, 미용 진짜 힘들다던데 이런데 저는 미용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일이든 다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열심히 그냥 하라는 말이 제일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이제 미용의 그 고객 유입 시스템이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 안에서 이제 그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미용 일을 하게 된다면은 약간 그런 거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용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거의 포트폴리오를 쌓기 위해서 마케팅에 거부감이 없게끔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미용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되게 치열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잘할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면 정말 정말 잘할 자신이 없다면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미용만큼 정말 매력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자기를 꾸밀 수 있고 누군가를 꾸며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제가 미용한 지는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지만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해요. 유튜브에 맨즈헤어 강쌤이라고 치면 나와요.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까? 준호예요. 강남 화이트점. 네, 알겠습니다.